안녕하세요. 오늘은 촉촉한 물고기들 한번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두 물고기 어항이 보이시죠? 오른쪽과 왼쪽 어떤 차이점이 있으세요? 왼쪽에는 홍룡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들어있어서 붉은빛을 띠고 있고요. 오른쪽은 금룡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있는데요. 블루빛이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색깔 차이도 있지요. 색깔 차이도 있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금룡 어항에는요, 아주 휑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없는데요. 왼쪽에 홍룡 어항에 보면 물고기가 아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자이언트 구라미, 자, 이 친구가 자이언트 구라미예요. 이 자이언트 구라미가 사실은 금룡 친구 있는데 다 있었어요. 요 친구도 그렇고요. 보이시죠? 이 자이언트 구라미들이 금룡 있는 이 왼쪽, 오른쪽 어항에 원래는 다 있었는데요. 구라미들이 너무 많이 싸우고요. 영역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친구들이 다치고, 그래서 구라미들을 모두 이쪽 홍룡어항에다가 옮겨놨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는 가밀어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서로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보이시지만 저기 콜로소마, 이 커다란 콜로소마가 또 어항을 지키고 있고요. 이 인디언 라이프도 있고요. 홍룡도 있다 보니까 이 구라미 친구들이 서로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항은 이렇게 가밀 어항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도 나름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면서 유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지금 대충 감이 안 오시죠? 보시면 제 손보다 훨씬 더 커요. 자이언트 구라미가 보시면 이 골든 자이언트 구라미도 마찬가지고요.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고요. 빵 자체도요, 높이 자체도요, 제 손바닥보다는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볼똥말똥 자기도 나오고 싶은 이 친구가 콜로소마라고 하죠. 이 콜로소마는 지금 정말 커요. 제 손바닥을 이렇게 세웠을 때 몸 길이가요, 제 손바닥 길이, 몸 높이가요, 제 손바닥 길이 정도보다는 더 커요. 지금 자꾸 뒤로 가서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인디언 라이프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 친구도 40급이 넘는 친구예요. 이 친구보다 몸 두께로 치면 2배 이상 이 콜로소마가 커요. 좀 앞으로 오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알아들었네요, 제 얘기를. 자, 앞으로 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멀어지네요. 자, 나중에 앞쪽으로 오면 영상을 다시 제가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여기는 아주 대형어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고요. 이 홍룡 친구도 아주 멋지죠. 저희 홍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엄청 커요. 보이시죠? 얼굴을 반대로 틀고 있어도요, 제 손바닥 두 개보다 훨씬 길고요. 최고 높이도요, 제 손바닥 길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로 큰 홍룡, 저희 홍이가 살고 있는 어항이고요. 이렇게 가밀 어항이 돼 있고요. 반대로 저희 금룡 있는 어항은 좀 휑하지만 금룡이 아주 자유롭게 수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오스카 친구들이 있는데요. 오스카 원종이라고 해서 그 친구들인데 구라미에 치여가지고요. 잘 크지 않았는데 구라미가 떠난 자리에 두 마리는 아주 지금 행복하게 금룡이랑 잘 살고 있으면서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이 오스카 두 마리도요, 크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원래 기존에 두 마리 다 똑같은 친구였는데
그나마 이 친구는 눈치를 좀 덜 봤나 봐요. 그래서 많이 먹었고요. 이 친구는 눈치를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조금만 먹었나 봐요. 그래서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지만 곧 둘 다 아주 커다란 오스카가 될 거라고 믿고요. 저희 금룡 역시 아주 편안하게 이제 홍이만큼 클 수 있는 친구예요. 지금은 홍이보다 훨씬 작긴 하지만 이렇게 이 친구들은 슈퍼미럼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앉아서 보면 어항에 느낌이 완전히 다른 두 어항이 있고요. 둘 다 나름 볼만해요. 가밀어항은 가밀어항대로 보는 게 좋고요. 이 금룡어항처럼 이 한 마리만 유영하는 걸 봐도요.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오늘은 물고기 어항, 저희 홍룡과 금룡이 살고 있는 수조를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이 친구들의 실제 크기가 궁금하시다면 스마일러에 오셔서 구경하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